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강재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참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아마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사생결담에서는 결이 다른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동네 비상대책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긴급 소집된 비상대책위원님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맏언니죠. 임미애 도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젊은 패기로 또 지역 곳곳에 가려운 곳을 아주 박박 긁어주시는 분입니다. 천용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요, 사실은 사색을 즐기는 철학자인데 알고 보면 그냥 동네 박학다식한 아저씨입니다. 이상호 국학진흥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동네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연덕스러운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분입니다. 김성진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동네 비상대책회의에 다 소집이 됐어요. 비상대책회의는 너무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도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소집됐으니까 소감을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제 평생의 비상은 처음이고요. 늘 이렇게 느긋느긋하게 다녀왔는데 갑자기 비상이라 그래서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다루는 주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얘기를 좀 나눠야 될지는 좀 고민이 좀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긴 해요. 네. 네, 제가 소개드릴 때 박학다식한 그냥 동네 아저씨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거 마음에 드시나요? 박학다식은 잘 모르겠는데 동네 아저씨는 맞는 것 같아요. 푸근한 동네 아저씨, 예, 키큰 아저씨. 예, 예. 그 술집에 가면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저는 어제 좀 후회했죠. 아우 내가 미쳤지. 이런. 왜 나온다 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비상이라 그래서 뭐 토 달지 않고 응하기는 했는데 내가 자리에 맞는 역할이니까 고민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네. 어젯밤에 좀 후회 많이 했어요. 그래도 말씀이 워낙에 잘하시니까요. 기대가 그렇진 않고요. 또 여기서 아이돌을 맡으신 분이에요. 네. 네. 아, 아이돌.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그 비상대책위라고 해서 뭐 정당에서 연락이 왔나 하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요즘 비상대책위원회가 워낙 유행이라서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아,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해서 네, 적극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얘기를 살짝 들어보는데 근데 TH 발음이 네. 이렇게 좀 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인데 매력이 넘치실 네. 것 같아요. 비상소집은 움직일 여유가 없어요. 판단할 여유가 없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보니까 함께 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훌륭하신 분들이고 아주 밝으신 분들이어서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성진 위원님을 처음 뵀을 때가 머리 싹 밀었을 때 그때 뵈가지고 머리가 자란 모습은 의외에서 처음 뵀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우리 북부지역 현안 문제 관계로 삭발을 몇 번 하고 그때 도청 이전 문제 때문이었던가요? 혁신도시 유치 관계. 네, 그거 때문이죠. 단식도 하고. 네, 그때. 우리 김미애 의원. 남편 되시는 분하고 같이 해서 저 임미애입니다. 이렇게 성을 바꾸시고 네. 그때 그 단식하시고 삭발하셔서 의성군청 마당에서 맞아. 농성을 하신 적이 네. 있는데요. 그래. 그때 머리를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첫 인상이 너무 강렬했네요. 그렇죠. 저는 김성진 의원 선거 출마 포스터를 살펴봤는데 도포를 입고 예, 한복을 입고 모두에게 인상이 되게 강렬하게 남은 분이라서 아, 이번 선거하실 때 도포 입고 아니에요. 아, 옛날에 예전에 그때는 안동에서 나오셨으니까 아마 안동 그 시의원 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예. 저는 이 프로그램 딱 맞고 위원장이 그럼 누구냐 했더니 저라고 하는 거예요. 오, 그렇죠. 예. 네, 다 이렇게 구체적인 나이는 모르지만 가장 어린데 위원장을 맡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얘기를 잘 듣다가 프로그램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동네 이렇게 비상대책회의 네 분 위원님 모시고 진행을 할 텐데요. 호칭은 다 통일을 하죠, 위원님으로.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안건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지 선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고 득점 지역은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입니다.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디서 다 들어와서 그 아파트를 다 치울 수 있느냐. 아직은 이렇게 뭐 상권이 잘 형성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 경북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경북도청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있고 경북의 미래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시민들은 과연 도청 신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결이 다른 이야기, 결담을 한 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시작하면 될 것 같거든요. 김 의원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요즘 도청 신도시 분위기가 어떤가요? 분위기 핫합니다. 핫합니까? 네. 지난해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젊은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해와서 평균 연령이 37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핫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아파트값이 한참 떨어져서 또 이렇게 핫하다가 이제는 지금 조금은 이렇게 잠잠한 시기,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주변을 이렇게 정리하고 한번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조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안정감 이면에는 또 이렇게 뭔가 불안한 감도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우리 비상소집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북도청은 핫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청 신도시 2-3단계 사업, 예. 이거에 대한 결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결단을 이야기한다면 반반치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반반치킨, 지금 다 배고픈데 네. 이렇게 치킨 얘기를 하셨어요. 양념반, 간장반. 닭다리 반, 닭가슴 반. 아니요, 저는 전통적으로 후라이드와 양념을 좀 선호합니다. 이렇게 치킨으로도 의견이 갈리는데 네. 반반치킨은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반반치킨을 시킬 때면은 이제 저마다 아마 욕구가 있을 거예요. 한 목에 두 가지를 다 먹어보자. 양념이든 후라이드든 아니면 또 닭다리든 날개든 한번 다 같이 먹어보자는 이야기 있을 텐데 이 3단계 사업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도청 신도시를 조성하는 완결판을 한몫에 해보자. 그래서 빨리 조성하고 아울러서 만족한 신도시를 조성해보자.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각종 생활 인프라들을 한 자리에서 다 갖춰봄으로써 정말 더 만족된 신도시를 만들어 가자 하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반반 딱 이렇게 한번 치킨이 다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요, 원래 이 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이 뭐였죠? 1단계 사업은 주로 이렇게 청사, 도청, 의회, 또 경찰청, 교육청, 청사 위주, 또 도로 기반을 갖추는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이런 정책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거 지역이 일부 포함되고 하면서 이렇게 조성은 계획대로 되었는데 거기에 도시가 갖춰야 될 충분 조건들을 다 갖추지 못했죠. 예, 그 정도로 1단계 사업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도청 이전 결정이 나서 한 10년 동안에 해온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에서 안 된 걸 하기 위해서 2, 3단계가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도시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적으로 뭘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어쩌면은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상당수의 주민이 이주를 해서 정착을 한데도 불구하고 생활 여건들이 불편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거기서 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예천 같은 데 가보면 지금 너무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모든 게 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 예를 들어 문화시설, 체육시설, 또 의료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죠.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신도시를 계속 신도시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제가 인구를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천군의 인구가 2, 3년 사이에 아주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4,000명인가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호명면에 그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동은 그 대신 한 3,000명 정도가 쑥 빠져나갔어요. 2, 3년 사이에. 그런데 우린 여전히 거기를 가지고 신도시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뭐 적당한 행정 명칭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신도시라고 불러야 그러게요. 경상북도에서는 신도시 명칭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안동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하나의 신도시로서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안동에 있는 하나의 도시로서 성장시키고 싶은 거죠. 안동시 전체의 한 예. 부분, 예, 예. 뭐 풍천면 그렇죠. 정도. 도청 소재지 정도로 그래서 안동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 도청 신도시를 같이 키워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안동 예천이 통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동 예천 통합 지의 일부 지역으로 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님이 지역구가 안동이라서 고집하시는 게 아닐까. 새로운 이름을 거부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안동시가 그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그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예천과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예천 호명면과 안동이 겹치고 있는 이 신도시 지역이 새로운 시로 분할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걸 우려하는 차원에서. 아니요, 분할은 우리 현행 자치단체를 서로 새롭게 만들고 합치고 하는 일들은 기존의 양 자치단체가 합의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아무리 신도시가 있어도 이걸 안동과 예천이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 독립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 과정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경북개발공사가 토지 분양가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북개발공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입찰을 다 붙였어요. 네. 그런데 이 개발공사가 총 900필지 정도를 분양을 했는데 이 사업 조성 원가가 한 평당 102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상업 용지를 입찰할 때 이 918만 원에 평균해서 낙찰을 줬어요. 9배예요? 예, 네, 9배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가 지어지는 공동주택 용지에도 그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낙찰가는 194만 원. 그 아파트는 이 땅값은 9배까지는 아니지만 용적이 용적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기는 수익이 상당했다. 그래서 경북개발공사가 2016년 상반기에 이 토지를 다 낙찰시키고 나서 수익이 이익률이 거의 150% 가까이 올랐다. 그러면서 경북개발공사는 이익을 봤는데 정작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하는 사람들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 거죠. 그럼 내가 비싸게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임대를 줄 때도 당연히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월세, 전세, 임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경북개발공사의 좀
그 실패한 사업들을 메우기 위해서 도청 신도시에서 이득을 많이 보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안동에 이제 옥동 상권이 있어요. 옥동 상권. 옥동 상권을 대개 한 4만 명 전후에 그냥 상권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어떤 땅을 사서 건축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게 될 때 그 땅 가격이 최고 가격을 얼마 정도 예상하는가 하면은 2천만 원 선이 된다면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서 어떤 누군가 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청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만 5천여 명쯤 되잖아요. 거기에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누군가가 영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잘못한 거고 결국 경상북도가 잘못한 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철우 지사께서는 2, 3단계 개발은 조성 원가 수준으로 맞추겠다. 뭐 최소한의 이익은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그럼 과거에도 분명 마을이 만들어지고 도시도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뭐 계획을 해서 했을 것 같긴 한데 지금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가장 그 계획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지금 서울이죠. 이게 이제 그 조선이 건국되는 해가 이제 1392년에 7월 달에 건국이 되는데 그리고 사실 정도전에서 2년 뒤에 바로 이렇게 지금 한양으로 옮겨와요. 그리고 한양으로 옮겨오면서 사실은 가장 이렇게 그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뭐 음양오행이라든지 아니면 풍수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장 적절한 어떤 그 지역을 좀 설정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철저할 정도로 어떤 그 주자학적 윤리 혹은 뭐 유학적 윤리에 따라서 이게 하나 어떤 계획 도시를 만들어 그래서 사상을 도시에 이렇게 막 덧입혀가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면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처음 했던 게 사실은 행정구역하고 거주지역을 좀 철저하게 분리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중앙에 이제 전궁을 놓고 그 앞으로 이렇게 행정타운인 육조거리를 만들고 또 그 옆으로는 이제 그 사상을 대변하는 어떤 그 성균관을 놓고 또 그 옆으로는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종묘와 사직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그 옆으로 이렇게 주거단지를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이렇게 뛰게 되는데 처음에는 대략 한 10만에서 15만 도시 정도로 이렇게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영조 때가 되면 대략 한 30만이 넘는 한 40만 정도 됐다 그래요.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과 똑같은 도시 문제가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인구가 어떻게 늘고 어떻게 계획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지금 그 경북 신도시 또 도청 신도시 대지진 마찬가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 왜 조선 말 정도 되면 그 명당에서 예.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관을 끼고 옆 좋은 터를 찾아서 이 거래가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나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동산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투자 문제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집을 매매하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보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군가는 이사를 가야 되고요. 또 새로운 집을 지면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원래 남겨놨던 집도 어떻게 좀 팔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안동에 이렇게 사시는 분이 이제 서울에 관직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 가면 당연히 이제 새빵살이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퇴계 이왕생도 보면 군참판댁에서 이렇게 그 새빵살이 하는 어떤 그런 기억들을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보는 그런 기록들도 있거든요, 보면. 도청 이전 지역이 결정될 때 도청 유치를 원하는 시군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단에서 평가를 다니는데 이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도청 소재지 쪽으로 이렇게 평가를 왔을 때 안동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하면 호민지라고 저수지가 있습니다. 네네.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제 연출을 했습니다. 어떤 연출을 했느냐. 거기 여자지 저수지에 고기를 사가지고 풀어놓고 이 평가위원들이 오는 그날 낚시꾼들을 몇 명 또 돈 주고 사가지고 여기저기 저수지 가에서 낚시를 하도록 했어요. 그날 마침 온 날이 비도 조금씩 내리고 안개도 착 끼었는데 정말 그 평가위원들이 왔을 때 너무너무 멋진 풍경이잖아요. 이걸 왜 말씀드린가 하면은 요즘 이렇게 도청 어떤 신도시를 만들고 할 때 특히 우리 경북 도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많이 봤는데 그 어떤 자연적인 여건 중에서 보면은
이 본청 뒤에 있는 거무산이라는 산과 이 호민지라고 하는 저수지, 이것이 정서적으로 특히 평가위원들에게 어필을 굉장히 많이. 에이, 그거는 안동 사람 입장에서. 안동은 진짜 안동 사람 입장이고요. 네. 저희 그 의성에서도 유치 신청을 했을 때 그 네. 저희 입장에서는 비봉산자락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이 천혜의 요지다라는 얘기 했어요. 지금 사실 교통편으로 봐도 의성이 딱 중간이거든요. 이건 또 네. 아니 근데 의성이 제일 치는 것 같아요. 교통은 중간 지점 맞아요. 그런데 임 의원께서 지역 이야기하시는 네. 의성군에서 신청한 지역도 저도 가보고 네. 상주에서 신청한 지역도 가보고. 근데 그때 당첨된 이게 안동으로 결정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23개 시군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근데 안동은 탁월한 선택을 한 거죠. 예천과 함께 하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주요했던 다른 거고. 지역에서는 네. 전부 내 혼자 그렇죠. 하기로 했고 우리 안동은 마음이 넓어서 이렇게 시군과 우리 안동이라고. 아 저는 그 이 위원님 이야기 중에 네. 좀 우리가 도청 신도시 2, 3단계 개발에서 좀 주목해야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도시의 사상을 입히다. 그러니까 지금 도청 신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1단계가 끝났고 사실 2단계가 지금 들어갔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2, 3단계가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도청 신도시에 그 철학이 별로 없다. 좀 부재한 것 같다.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인구 10만, 15만 이상의 신도시를 똑같이 복제하듯이 도청 신도시도 만들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철학이 없다. 이 철학을 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채워넣어야 되지 않겠나. 철학을 먼저 좀 생각을 했더라면 네. 조금 1단계도 수월하게 끝나지 않았을까. 그냥 일반적인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배치를 최우선적으로 네. 이렇게 한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정체성을 살린다고 한옥단지를 조성하긴 했는데 실제로 한옥은 현재 한 5채 정도. 뭐 부지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근데 아마 이게 투기 목적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나 아직까지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그럼 여기서요 임 의원님 생각도 궁금해지는데 임 의원님의 도청 신도시 2, 3단계 사업에 대한 결담은 뭔가요? 저는 도시를 만드는 거는 이건 유화 그리기와 같다. 유화 그리기. 예. 유화는 작가가 구상을 해놓고. 캔버스에 색칠을 할 때 그걸로 끝내지 않거든요. 다음 날 돌아서서 다시 한번 보고 해가 들었을 때 색의 이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덧칠을 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다시 한번 덧칠을 하고 이 도시를 만든다는 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도 바라보고 저렇게도 바라보고 해가 있을 때도 보고 구름이 꼈을 때도 보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지 이렇게 정말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획 정리하듯이 건물 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조급하다. 저도 임 의원님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지금 2단계, 3단계에서 구역별로 자 2단계에는 이러한 기관을 유치하자. 3단계는 이제 대학과 R&D 시설을 유치하자. 근데 먼저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단계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지상으로도 먼저 여기에다 건물을 짓거나 뭔가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정부가 세웠던 계획도시 그 경남 창원시 도청이 있는 도시죠. 창원시가 81년도에 시로 승격될 당시 인구가 10만이었어요. 안동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도청을 83년도에 이전을 하고 나면 인구 30만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발표했는데 기간이 됐는데도 인구 30만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구가 그 30만을 급격하게 넘어서기 시작한 시점은 도청이 들어와서도 아니었고 그쪽에 기계산업 단지가 조성되고 연구산업이 함께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일하는 사람 많아지면서 인구가 91년도가 되면 40만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브랜드를
어떤 걸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도시를 여러 형태로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단계, 3단계 잘라서 놓고 보면 이 과연 이게 도시다운 도시, 도청 신도시만의 좀 특색을 살릴 수 있을까? 뭐 좀 부정적으로. 이게 대부분의 도시라는 건 지금까지 보면 역사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자연적인 이유든 혹은 어떤 그 전략적 이유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만들어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오고 그 기반 위에서 도시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현실들이죠. 뭐 의성도 마찬가지고 안동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만든단 말이에요.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면 그리고 이걸 적어도 한 뭐 1, 200년이 아니라 적어도 100년, 뭐 500년, 1000년까지 이렇게 끌고 갈 도시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게 기획을 굉장히 좀 잘하면 이 도시는 지금까지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왔던 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어떤 다른 일반 신도시 만들듯이 이렇게 개발에 들어가는 작업보다는 그 이면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조금 이렇게 기획하고 좀 천천히 바라보면서 거기에다가 색깔도 좀 입히고 브랜드도 만들어내고 또 문화적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고민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도시의 어떤 그 최종적인 어떤 그 뭐죠 하드웨어를 어떻게 갖출 건지 이 고민을 좀 하는 게 저는 지금 단계에서 여전히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요. 우리가요. 행정가처럼 사고해요. 예, 예, 도시를 만드는데 예. 예, 도에서 1단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2단계는 도시 활성화 단계로 2015년부터 22년까지 그다음에 3단계는 완성 단계에서 21년에서 27년까지 이렇게 행정은 편의상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 예. 편의상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까지 그 도시를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까지 행정하듯이 이렇게 사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린 그 틀에 매여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30대잖아요. 아, 30대요? 네, 30대입니다. 20대인 줄 알았는데. 30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아쉬움이 드냐면 이게 도청 신도시 설계하고 계획했던 분들이 대부분 50대, 60대 분들이 결정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20, 30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네. 도시. 그러니까 네.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까지 이전해 가지고 오면 이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 거다. 그러니까 도청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고 민원을 직접 하러 가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과 대부분의 그 민원 업무들은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이 20, 30대는 도청이 어디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 도청에 가보면 관광버스를 타고 오신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이게 도청이 행정기관인가 아니면 관광코스인가. 지금은 관광도 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관광객이 몇 명 다녀갔다. 이런 걸 현수막에 내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온다고 해서 도시의 그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네.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 2단계 사업은요 도시 활성화 단계 그래서 15년부터 22년까지 이 행정에서는 잡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 인원은 한 4만 5천 명 정도 계산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게 이제 집중적으로 주거용지, 상업시설, 테마파크, 종합병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종합운동장, 스포츠 컴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를 이렇게 짓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 주거용지에 필요한 생활문화시설들 공간들을 확보하겠다 이게 2단계 사업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사가 출자 출연기관장들하고 회의하는 동안에 그 얘기를 했죠. 이게 너무 이 아파트 중심으로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니 재검토해라. 이게 어려운 문제는 결국은 이 2단계 사업은 사업 내용들을 보면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아니면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공적 자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든지 생활 편익 시설들은 아마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 이걸 두고도 경상북도와 또 이렇게 이 사업 구역이 해당되는 시 간에 또 치열한 서로 또 밀당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나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경상북도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투자하겠다. 여기에 오는 이주해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편익 시설을 갖추겠다 하는 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1차 사업에서 남겼던 이익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서 투입해야 된다. 아마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야 될 것 같고요. 뭐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계획을 변경해서 조금 도시를 조금 공간적으로 좀 펴주면 여기 오는 인구는 적게 될지라도 한편으로 도시가 어떤 이 사람들이 정주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바람직한 도시로 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정주 여건이 들어서면 인구도 당연히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4만 5천은 거기에다가 또 아파트를 더 많이 넣는 계획이면 또 이걸 어떤 단독주택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계획했던 인구가 4만 5천 명이 3만 명이 될 수도 있고 2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1단계에서 애초에 계획은 2만 5천 명을 그 이주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1만 4천 명 정도.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아직 뭐 1만 명 조금 넘는 그 수치라서 네. 이게 뭐 문제가 있다, 뭐 또 아니면 너무 적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취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다른 신도시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이 도청 신도시가 그렇게 인구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주한 지 3년밖에 안 돼. 네. 게다가 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경북도 구미와 포항을 제외하면 인구가 상당히 그 증가율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인구가 1만 4천 명, 1만 4천 명 정도는 적은 편이 아닌데요.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김천 혁신도시를 보면 김천 혁신도시가 완공이 된 게 2014년이었습니다. 이때 그 2014년 기준으로 이 동네에 800명이 살았습니다. 근데 완공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19,000명까지 늘었는데 요 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 2만 명이 이제 간 넘었는데 이주해오는 속도와 그리고 이 이주해온 실제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의 숫자를 보면 실제 타 지역에서 이주해온 것보다 김천 도심에서 이주해온 수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구가 2만 명, 5년 동안 2만 명 정도가 됐다고 보면 도청 신도시가 그렇게 그 인구가 적게 유입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저 전남 도청이랑 도청 신도시랑 자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무안의 경우에도 목포와 함께 이 신도시를 조성했는데 2005년 당시에 2만 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신도시를 아직도 조성을 하고 있어요. 인구가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도 무안과 그 목포에 있는 신도시도 1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목표치는 15만을 잡았고 원래대로라면 내후년 정도까지 여기 10만 명이 차야 됩니다. 근데 지금 7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인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인구가 적다고 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거나 하지 않고 그 인구 규모에 따라서 도시 계획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경북도청 신도시는 그러면 들어서기 전에 인구는 얼마 정도였었나요? 제가 사실은 조사를 해봤거든요. 안동하고 예천의 인구 변화를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2017년 9월에 안동이 16만 5천, 한 800명 정도, 예천이 4만 8천 명 정도. 근데 이게 해마다 해보면 지금 2018년 8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요, 안동은 3,600명가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예천은 4,800명가량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동, 그러니까 도청 신도시 한 14,000명이 주민등록상을 두고서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 안동 사람 빠져나가고 외천으로 옮기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실제로 한 11,000명가량은 늘어난 셈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지금 도청 신도시의 인구 유입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럼요. 이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도청 신도시 2, 3단계 사업 결단부터 좀 듣고 갈까요? 2, 3단계 사업 특히 이제 도청 신도시는 이래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말씀드리면 좀 낙동강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좀 해요. 낙동강. 예예.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경상도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이게 이제 조선이 설립되고
1407년, 8년쯤 되면 상주에 경상감령이 들어서죠. 이게 지금의 도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경주부가 이제 그 경주부윤이 전체 경상감사를 이제 그 대변했었으니까. 게다가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사실은 한 200년 만에 이게 이제 대구부로 경상감령이 이전됐다가 지금 약 400년 만에 다시 이제 원위치로 그 위도상으로 비슷한 위치로 다시 올라온 이런 케이스인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대부분 낙동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낙동강 주위로 이렇게 옛날에 경상감령이 옮겨다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물류와 소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류가 그러니까 곡물을 거두어서 이제 상주로 가져와서 여기서 사실은 문경세제만 넣으면 바로 이렇게 그 충주를 통해서 남한강을 통해서 이렇게 한양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어떤 그 용도였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실은 옛날에는 강이 이렇게 고속도로였으니까 그걸 쭉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그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업무를 보는 어떤 이런 그 목적이었고요. 그거는 그 대구도 여전히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그 경상감령으로 확정이 된다고요. 여기에서 사실 낙동강이 지칭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통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경상도 전체를 어떤 하나로 잇고 그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로에 늘 이렇게 감령이 위치하고 있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그 도청이라는 것도 사실은 옛날에 그 낙동강이 했던 역할의 어떤 지점에서 여전히 소통하려고 하는 다양한 어떤 용도를 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현대적 개념의 그 소통이란 건 아까 천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도 있고 또 어떤 그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인터넷이나 어떤 다양한 어떤 인프라 구조들을 통해서 소통하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도시를 자꾸 크게 크게 만들고 도시를 구획하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 접근로를 잘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저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철학적 기반은 여전히 도민 전체와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가져가고 그 태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문제가 옛날에 이렇게 그 경상감령이 계속 낙동강을 따라 움직였던 그 철학을 여전히 지금으로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좀 그 낙동강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네. 도민 전체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도로로 쫙쫙 뚫어놔야 되나? 사실은 그 상주의 경상감령이 있을 네. 때와 대구의 경상감령이 갔을 때 이 감사의 어떤 그 생각과 위치들이 좀 달라져요. 이건 이제 조선 전체의 변화인데 상주의 경상감령이 있을 때는 경상감사가 숙무형 감사라 그래서 경상감령이 계속 옮겨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상주에 뭐 하나 두고 나머지는 안동으로 옮겨왔다가 또 다시 이제 대구로 갔다가 예천으로 갔다가 영천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옮겨가는 거기가 이렇게 각 도청이 되고 감령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소통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주가 이렇게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사실 행정구역을 집결시켜야 되거나 이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대구부로 가면서 이게 이제 체류형 일종의 어떤 그 체형형 뭐 경상감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머무르는 경상감사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와 소통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도 소통로도 파견해야 되고 또 그 저것도 파견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게 이제 결국은 도시를 좀 크게 만들고 정주역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방식들이 어떤 그 감령으로 변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동남권 제2청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저 동남권 네. 주변으로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좀 있는데 적어도 이제 도청이라든가 혹은 그 도의 어떤 행정력이 지향하는 바가 계속 찾아가는 방식이 될 건가 아니면 여기 앉아서 이제 그 지역과 이렇게 보고를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이 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 이번에 그 이제 새로 당선된 지사님은 어쨌든 그 현장을 발로 뛰겠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도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그 이전에 지사 시절에 도청을 이전해 왔잖아요. 그 발로 많이 뛰시긴 하셨는데 이 안동 도청 신도시로 모든 걸 좀 집중시키려고 하셨던 게 많았던 거죠. 근데 유관기관들 모두 다 이주시키고 네, 이런 방식으로. 최근에 이제 이철우 지사와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뭐 취임 100일 즈음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두 광역단체장 모두 지금 대구와 경북을 가르지 않고 막 넘나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두 분의 광역단체장이 하는 이야기가 어쨌든 경제권은 대구와 경북이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동해안과 그 경북 북부 그리고 경북 서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같이 힘을 합치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청 신도시가 규모가 커지는 거는 이 안동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바람이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도청을 대구에 있던 것을 어쨌든 경상북도 내로 옮겨야 된다. 이거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명확한 명제예요. 네. 지방자치시대에서 도지사를 내 손으로 선출 못하는 공무원들이 전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옮겨야 되는 거죠. 옮길 때에 이것을 도지사 마음대로 안동으로 옮기고 어디로 옮기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옮길 때 도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그 신도시의 도청 소재지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10만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안동 예천이 도청 유치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30만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었다면 가능하지 않아요. 10만이라는 것은 그 당시 평가를 할 때 상황에 적정한 아마 대부분의 유치 신청한 도시들이 신청했던 규모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대구 경북이 지금 현재까지도 한편으로 우리 이철우 지사도 아니면 그전에 김관용 지사도 같이 가려고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구 시내에 있던 도단위 기관들을 밖으로 꺼내야 된다.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이 도단위 기관들을 도청은 안동에 두고 또 교육청은 뭐 포항에 두고 경찰청은 구미에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냐. 아니면은 한 곳에 모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제가 봤을 때는 모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이 된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유관기관이 100개 정도가 다 유치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네, 107개. 그럼 지금 다 언제쯤 이전이 되는 건가요? 진행성이 지금 현재 77개에 77개 기관이 이전을 확정했고요. 그러니까 이전 대상은 한 140여 개의 기관이 돼요. 근데 그중에서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거는 107개. 그중에서 77개가 이미 확정이 됐고요. 그중에서 4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그 농협 중앙의 경북본부를 비롯한 7개 기관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 이러고 있고 또 나머지 한 28개 기관은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추진 중이고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근데 한 30여 개 기관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신도청 2, 3단계 사업은 무엇일까요? 네. 결담은요? 2, 3단계 사업은 10만 양병설이다. 10만 양병설. 네. 제가 그 이 위원님이 계셔서 이걸 준비하기가 되게 고민이 많이 했습니다. 이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우리가 뭐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율곡이가 임진왜란을 앞두고 10만 양병을 모으자 그래서 전쟁에 대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 문헌들을 보면 거의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지금까지 계속 전해지느냐 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국사 시간에 항상 친구들끼리 모여서 임진왜란 수업을 하고 나면 와 율곡이 말만 들었어도 그러면 우리가 임진왜란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피해를 덜 입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기대와 환상들이 이 10만 양병설을 계속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게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도청 신도시가 또 인구 15만이잖아요. 이 10만 명, 15만 명을 채우는 걸 목표로 놓고 이것이 갖춰지면 이 도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와 좀 어찌 보면 환상이 이 도청 신도시 2, 3단계 사업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몇 개의 그 도시들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곳이 그 경남 창원입니다. 창원을 보면 도청이 옮겨가지고 오면서 원래 도심이었던 마산은 지금은 지명조차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창원 통합 창원시로 통합이 돼버렸죠.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안동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도청 신도시를 인구 15만의 도시로 만들어 놓고 나면 안동 지금 도심에 있던 구도심과 예천, 읍은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도시의 모습인가? 어떤 타지역의 주변 도시들의 사람들을 빨아당겨서 모아서 큰 도시를 이루는 게 과연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봤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우리 지역을 비춰보면 이 전통문화 또 한편으로 외부적으로 일정 부분 평가를 받을 때 좀 폐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에 있는 한 16만 명 정도의 우리 시민들 중에서 정말 낯선 사람들, 그 안동에서 보면 외지인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한 4만 명 정도, 약 4분의 1 정도는 이미 외지인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나중에 그런 때가 오더라도 도청이 일정 부분 목표했던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신도시가.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도청을 애초에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각 시군이 경쟁은 했지만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한 마음으로 북부 지역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의성에 가든 영주에 가든 안동에 가든 우리끼리 무조건 승복하고 도와주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워낙 경상북도 내에서 경북 북부 지역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도청이라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이 도청이라는 하나의 도시를 파이를 키워서 옆으로 확산되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짧게 보면은 안동, 예천 또 이 주변에서 50% 이상의 주민이 갔어요. 흡수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외부에서 이미 그보다는 더 많은 만여 명이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0만 명의 도시가 된다. 그런 기대가 충족된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 3만 명 정도가 현재 북부 지역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7만 명이 와서 된다면 북부 지역 낙후를 극복해보자. 이걸 하나의 성장 거점으로 삼아보자 하는 뜻은 충족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제가 사실 10만 양병설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실제 10만까지 모으지 않았지만 이제 실록에 보면 선조가 또 병사들을 계속 모으고 훈련시켰다는 기록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시 임진왜란 때 피해를 받았던 거는 이 군사를 모으지 못해서 뿐만이 아니었죠. 당시에 동아시아 정세를 읽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인사적인 문제들도 있었었고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북부 지역이 낙후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청 신도시를 키워서 일종의 낙수효과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낙수효과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도청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 경북 북부 지역의 안동과 예천을 제외하면 낙수효과 없어. 네, 낙수효과가 전혀 없고 이미 편의시설이 도청 신도시 지금 1단계 조성된 그 지역보다도 편의시설이 없는 지역이 경북 북부 지역에 더 많이 존재하고 있죠. 이랬을 때 요즘 이제 자라나는 앞으로 살아갈 후대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보면 뭔가 중앙 집중식으로 뭐 성과를 내고 이익을 내서 이걸 옆으로 퍼뜨려 주겠다라는 것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마다 적정한 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조금 더 큰 시설이 요구되어지면 우리가 병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네 의원을 잘 안 가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의원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 동네를 벗어나면 의원을 거쳐서 2차 병원으로 가고 그리고 또 3차 병원까지 이어지는 이 전달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면 편의시설이 특정한 지역에 집중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새롭게 계획할 때 꼭 덩치 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욕망에서 좀 벗어날 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예. 부분도 있다고 봐요. 하나의 어떤 이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주변의 걸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일정 규모가 이렇게 되면 제가 봐도 도청 신도시가 한 3만, 4만 이렇게 가는 과정이 되면
어떤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 이게 하나의 행정 중심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중요한가? 이 기업을 하거나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업체가 오고자 하는 곳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도시들이 어떤 기업을 유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또 행정 지원을 의무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냐 이런 걸 판단해 보면 안동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기업 유치라고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역 내에 이 하나의 어떤 단 산업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다. 이번에 이제 영주의 국가별인 클러스터 그래갖고 조성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영주 단독으로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인근의 도청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 연계되어서 하나의 성과를 이루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어쩌면은 도청이라는 행정타운 하나만으로는 제가 봤을 때 희망이 없다고 봐요. 근데 행정타운의 싹을 키워가면은 산업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 제가 또 기업체 10만 양성 양변설이 네. 가능할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인구를 가지고 얘기하고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시대에는 그 조금은 좀 전근대적인 사고이긴 하죠. 이게 어쨌든 군사도 사람이 많아야 이기는 전쟁을 네. 하고 또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갖춰져야 일정 정도의 경제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실은 우리가 도시라는 것도 결국 인구가 만드는 어떤 그 끝없는 어떤 그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메트로폴리스 같은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 김 의원님 말씀에 대해 100분 동의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건가 하는 문제는 다시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천 의원에게 동의를 좀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첨단 도시나 이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것은 그 인원 인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좀 원론으로 돌아가면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어떤 그 원론적 고민들이 좀 있는 과정에서 이게 좀 미래를 봐야 되지 그냥 일단 10만 모아놓고 시작하자라고만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애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자꾸 사람만 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기업 유치를 이야기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라도 인구를 10만까지 모으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새롭게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들은 노동 집약적인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몰려있고 대규모 단지가 있는 지역들에 그 이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넓고 그리고 편안하게 일하고 휴식하고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걸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산업으로 갈 텐데 10만 모아놓은 곳에서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만 봐도 이 실리콘밸리에 들어와 있는 그 연구자들이 기술자들이 뭐 높은 초고층 빌딩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모아놓은 네. 곳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제 생각에는 이 10만에 가는 과정까지에 이 3만, 4만 정도의 어떤 일정 부분의 행정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여기에 따른 기업들도 이렇게 입지를 찾아서 이렇게 올 수도 있다. 그런 서로 간에 모으는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네. 네.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 2, 3단계 사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이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힘들어요. 너무 길었나요? 녹화 시간이 지금 몇 시간인지 모르겠죠. 우리 몇 시간 했죠? 한 서너 시간 했나? 정도 했죠. 이 막판에 가니까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아줌마의 힘이 좀 우리 시청자들께 바른 정보를 줄 수 있을지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행복하실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현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많이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멀리 혹은 원론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분들을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저로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비상대책을 꾸렸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인작 100년이면 천작 여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도
100년을 견뎌낼 정도라면 하늘이 만들어낸 자연과 같이 훌륭하다는 말인데요. 도청 신도시도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정성 들여서 준비한다면 현대사회의 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생결담도 천작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생생한 이야기 더욱더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